저인 바다마냥 우리네 시원한 소리 간직하고 사는 마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로 오늘도 소리꾼 찾아왔는디 철철이 바다가 내주는 것들 부지런히 걷어가며 사는 섬마을 전장포 전국 최고 소리 듣는 새우젓으로도 이름난 마을입니다 이 길로 그냥 새우가 들어간 거 아니야 자 인자 북치고 장구치고 소리도 하고 한번 제대로 놀아볼게다 아리랑 다리으로 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다른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지나 수천낭 샘문신앙고 어야 줄러군구네요 이미 타면은 내가 밀고 내가 타면은 이미 밀고 떨어지면은 정 떨어진다 정 떨어지면은 이별한다 절시구나 좋네 저절시구 아니 이러지를 못하겠네 죽을 것이 말 것이다 신안군하고도 임자면 전장포 최고의 청춘가 선수 대결이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신월시구학당배 장군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신안 임자면 전장포 마당에 올시다 지금 총 5명의 선수가 청춘가를 위해서 지금 평상에 앉아계십니다 자 선수들 한 분 한 분의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가 잘해가지고 끊기지 않게 청중해가지고 1등상을 장군을 타겠습니다 네! 네. 이 장군을 타서 우리 마을에 다 이사하겠습니다 네. 갈수록 장군에 대한 욕심이 오늘 아무래도 장군을 쪼개서 저도 같은데요. 끝까지 열심히 네. 불러서 내가 장군을 끝까지. 딱 내가 탈랍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선전에서 우리 전장포 새우젓을 최고 잘 팔아주게만 해주마 그만 그만 오늘 한절 내가 장구도 치고 침도 치고 노래도 불어 노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맛해 준비 세월아 세월아 아이고 거짓말아 아까운 경춘이 좋다 안 늙어간노라 바람이 불어서 옆걸음 켰느냐 짱짱짱 쳤노라 물 안 쓰면은 얼마나 남고요 이 멍 다
하시던 노라. 전장포 세우제 대한민국 최고이요. 오전 육전시 최고로 구나. 천장포로서 새우젓 잡는 나는 아홉 살 먹어서 보통 좋다. 육십 살까지요 새우젓을 잡았네. 천장가보가 유복자 일코서 강당산 모퉁해도 좋다 울고 나갔노라. 앞보고 뒷보고 오이 가방 든 놈아 돈이나 말거들 다 흙으로 날려 가거라. 정들었다고 정의 말 말하라. 이별이 들면은 좋다 못할 말이 없노라. 저건 내 산수에 애걸려서 나무 내 몸과 같이도 천장포 새우젓 정말로 좋아요. 대구기 상추에 아삼구기로 타 삼겹살 먹은 뒤는 새우젓이 최고고 최고야. 김치나 담은 뒤는 우와 새우젓 최고다. 이제 이뻐가 울리다 시어머니요 이분은 우리 딸 좋다 친어매로 보나. 나무집이 서방님은 수다카를 찾는데 우리 배 젖어서 새나 전기칼도 못 차네. 정든님 오신다고 지를 닦아놨더니 동양아치 거지더니 애루와 다진에 가버리네. 정든님 어디를 아리담 속 안고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좋다 좁은 대로 하여라. 새우젓 액젓을 먹어도 좋지만 눈에 보기에도 총각김치 담은 데 새우젓이 최고고 김치나 먹는데도 좋다 새우젓이 최고. 한정이 없구나 이놈의 정전가. 새우젓 자랑이 시도 없구나. 아니 가만 안 가게 해봐. 아니 요 두 분은 진짜 새우젓 홍보 대사로 임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해양 수산부에 우리가 전화 올라옵니다. 야하, 오늘 장군은 장기택 어르신이 대표로 받았습니다. 얼최고. 여전히 녹슬지 않는 신명으로 우리 소리의 멋과 맛을 오롯이 간직하고 사는 섬마을 신안 임자면 전장포에서 오늘도 우리 소리 좋은 소리 한가득 건져 올렸습니다.